오는 2030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따라 광주시는 대규모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된 만큼 다양한 지원 대책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공모 방식을 통해 유치 경쟁을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최근 개최한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한 첫 영역보고회 현장입니다. 광주시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는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생활 쓰레기 6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면적을 포함해서 자연녹지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면적이 6만 6천 정도 이상이 필요하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 소각시설 건립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지역민들을 설득하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구의 경우 상무 소각장이 지난 2016년에 환경 문제로 폐쇄됐고 현재 쓰레기 직매립장이 있는 남구에 소각장까지 들어선다면 극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모 외엔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 혐오 설비니까 누가 공모를 안 했어요. 뭐 어떡하실 거예요. 이 때문에 주민들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광주시는 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배출하는 친환경 소각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체 공사비 중 20%로 공원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짓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서 일부를 주민 지원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 체육, 시설, 뭐 그 시설은 지하로 하고 상부에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광주 지역의 가장 랜드마크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반드시 대규모 소각시설이 필요한 광주시. 대표적인 기피 혐오 시설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